자, 또 이어갑니다. 한번 봅시다. 같이 보는 거예요. 자, 이 대가리로 오면 올수록 가시뽕잎이 나오죠. 자, 제 비로 쓰면 가시뽕잎 나옵니다. 이렇게 선전하면 됩니까? 추워요. 밖에는 6도고, 안에는 15도인가? 아까 18도인가 그렇던데, 저는 이 일교차를 바로 느끼기 때문에 몸이 더못 견디는 것 같아요. 자, 아무쪼록, 가시뽕잎은 어느 정도 약해진다는 거예요. 그게 포인트입니다. 자, 물론 인삼 비료를 쓰면 가시뽕잎이 잘 나옵니다.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. 자, 항상 참외 달기 전에는 자, 이 마디가 나이트예요. 2, 4, 6, 8, 10, 12, 14, 15마디 나갔어. 15마디. 자, 곱하기 7. 15 곱하기 7은 며칠고? 115. 더 들어가니까 6, 17. 한 17, 18일 정도 되죠. 17, 18일. 뭐 많이 되면 20일 정도.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. 자, 정식해놓고 며칠 만에 수정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까? 제가 자꾸 나이테를 계산해서 정식 날짜를 유추하는 게 이겁니다. 아무리 그래도 자, 지온이 좋다 치자. 지온이 너무 좋아져서 인정해. 인정하니까 아무리 그래도 30일 넘어야 됩니다. 자, 저는 35일 정도는 해야 안 되냐 이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. 자, 지금 마디를 봐요. 2, 4, 6, 7. 7마디 쳤어, 7마디. 자, 여기서, 밑에 이건 치우고, 여기서 수정을 할 거예요, 아마. 나오기 시작했고. 자, 통상적으로 여기서 수정이 되면, 7, 10, 그러면 위에 10마디 더 나가야 돼. 2, 4, 6. 자, 앞으로 4, 5마디. 그리고 10일이면 여긴 수정을 한다는 얘기예요, 10일이면. 자, 그러면 한 30일에서 32일 정도가 되겠죠. 근데 여기서 한두 마디를 더 쳐올리면 어떻게 돼요? 한두 마디 더 쳐올리면 수정이 다시 위로 올라가야 돼. 그렇게 되면 거기서 또 두세 마디 더 나와야 돼. 그러면 35일이 넘는 겁니다. 이해가 됩니까? 몇 마디 쳐올린다? 그거는 전략이에요. 자, 만약에 적을 말이에요. 2, 4, 한 5, 6마디 쳤다. 그럼 어떻게 돼요? 그러면, 수정이 빨라져야 돼. 왜? 위에 겨까지가 다 터질 거니까. 자, 반대로, 저거를 한 15마디까지 올려버렸다. 그러면, 수정이 엄청 늦어지는 거예요. 이해가 됩니까? 몇 마디 순을 쳤다. 이거 여하에 따라 수정하는 날짜가 달라지는 거예요. 그리고, 요즘은 이제 온도로도 많이 하더라. 늦게 덮으면 되지 않나? 늦게 덮으면 입장을 바꿔나 봐요. 자, 추운 데서 자락하면 잘 겁니까? 같은 이치야. 적정을 항상 유지를 하세요. 적정을. 추운 데서 자면 물론 피부는 좀더뭐 그래지? 좀더뭐 튼튼해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나? 근데 저는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, 아무쪼록 장단점을 비교했을 때, 전 단점이 더 많을 것 같아요.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세요. 자, 제가 하는 역할이 이런 거예요. 많이 보시고, 대중적이 하는 방법. 대중적이 하는 방법을 표현을 합니다. 자, 이렇게 보면 얼마나 이뻐. 자, 여기서 물을 줄 건가 말 건가 이것도 좀 고민을 하시고, 몇 마디에 수정을 할 건가. 자,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. 이게 가시뽕잎 나도 좋아할 건 아니에요. 이건 지금 비정상이에요. 자, 느껴집니까? 이런 걸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. 자, 추워서 말이 잘안 돼요. 자, 이상합시다.